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쭤볼 분은 요즘에 조금 이슈라서 혹시 아시겠죠? 나 지금 아까부터 계속 퀴즈 하고 있어. 아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차두리 씨 아시죠? 네. 그 축구 선수였고 계속 그 국가대표 코치도 했던 차두리 씨. 네, 그분이 지금 아직 이혼 소송 중인데 이혼 소송 중인데. 네, 내연녀 둘이서 또뭐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두리 씨도 그 내연녀를 또 고소도 하고. 본처가 있는데 만나는 그쵸? 여자가 둘이라는 거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자 1, 여자 2네. 그럼 본처가 가담 안 하고? 근데 별거 한 지가 뭐한 10년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거의 뭐 법적으로만 부부지, 뭐 부부가 아닌 거죠, 거의. 근데 지금 아직도 몇 년째 이혼 조정 중인가 봐. 아직 이혼이 안 됐나 봐요. 근데 차두리 씨 입장은 이제 10년 넘게 별거를 했고, 법적으로는 이제 와이프가 있지만 나는 이제 싱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났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여자 A씨랑 B씨가 있으면 이제 B씨가 A씨를 또 고소하고. 이거 사람과 전쟁에 나올 만한 그쵸. 내용이네. 이제 A씨가 내가 먼저 만났다. 네가 뭐냐 하고 B씨를 또 고소하고, 또 차두리 씨는 또 A씨를 또 고소하고. 그러니까 B씨가 좋은가 봐요. 마지막에 봤는데. 다 여기만 고소를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저는 이거를 한 10년 찍어봤으니까 실제 우리 생활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고소를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뭔가 이게 계획적인 거지. 언젠가는 내가 본처랑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었는데, 지금 10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배관 지가. 그럼 뭐라도 유책배우자가 돼야 이혼을 당하던 하던 할 텐데, 본인이 그걸 감안을 한 거지, 그냥. 리스크를 안고. 아, 내가 그냥 이미지 나빠져도 10년은 이렇게 끌고는 못 살겠다. 좀 끝내자, 이제는. 막 그러게 했나? 그니까, 본인도 답답하겠죠. 이혼은 안 했는데, 무슨, 서로, 뭐 그러면 합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따로 사니까? 근데 연애는 하는데 찝찝할 거 아니야. 결혼도 못 하고. 이 여자랑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B, 뭐두 번째 여자가 마음에 더 드니까 이 여자랑 합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거를 일부러 더 커지게 만든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본처도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차두리 씨가 위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분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자분의 집안도 돈 없는 집안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뭔가 좀, 뭐가 있는 집안일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서로, 나는 이혼이란 절대 없어 하면서 안 해줬을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나, 제가 알기에는 자식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들 때문이라도 이혼을 안 하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여기 본처 사주는 모르겠는데, 불쌍하다는 얘기밖에 잘안 나요. 아, 불쌍하다고? 따지고 보면은 차두리 씨가 축구 선수잖아요. 그럼 외국 타향으로 많이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쵸, 뭐 그러면은 독일도 자식을 있었겠어. 본인이 혼자 다 케어를 했어야 됐을 텐데. 그 외로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공허하고. 근데 헤어지고 싶었겠지, 본인도. 근데 본인의 집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적에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아빠가 또 공인이고 본인도 만약에 이름 있는 집안의 딸이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그게 영향이 가니까 참은 거겠죠, 지금까지. 근데 우리 차두 씨가 이번에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이렇게 일 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고소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연녀들끼리, 뭐 자기네들끼리 내가 먼저 만났지, 네가 먼저 만났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나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 차두리 씨가 언젠가는 이혼은 종점을 찍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만든 거지. 자기 이미지 나빠질 거 감안하고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식 생각을 거기까지 못한 건지. 애들이, 야, 너네 아빠 차두리인 거 대충 알 텐데. 너네 아빠 요즘 이렇다며 저렇다며 이거 스트레스 받을 텐데.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삐뚤어질 수 있는 그게 아, 그쵸. 환경이 커지는 거죠. 그럴 수도 일반 있죠. 사람들만 해도 아빠가 야, 너 발음 났다더라. 뭐 친구다가 그런 얘기 하면은 안 싸우던 애들도 눈 뒤집어 까져서 치고패고하고 싸우는 세상인데 더구나 아빠가 차두리야.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여자 원투가 문제가 아니고 본처랑 헤어지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여기는.
그래, 여기 본처가 아이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화가 나서라도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너란 쓰레기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안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친권 양권 다 갖고 오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줄 망정. 그러면은 지금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고 안 받아들인 거는 여자 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네,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가정 지키려고. 네. 차돌이 씨는 외국으로 막 나가야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주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냥 신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분은 계속 나가야 돼. 외국이든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어디든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죠. 아이만 딸랑 생기고 나가버리고 딸랑 생기고 나가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내가 혼자 다 독박 육아하고 있는데. 그쵸, 엄청 바쁘지. 뭐 선수 때도 계속 독일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두 씨가 행실이 썩 그렇게 좋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더 한번 이런 말 해도 되나? 멋대 뭐라고? 이혼 안 해주는 거지. 나 너 절대 안 놓아준다. 그러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어쨌든 그치. 한번 지금 감통죄는 없어졌어. 뭐. 너 멋대 보라고 안 놔주는 거지. 아이들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차두리 씨가 본처에 그거를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이가 있으니까 서로 연락 아예 안 하진 않을 텐데 뭔가 오고 가고 하면서 더 이상 답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를 만드는 걸 수도 있죠. 크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씨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살면서 아버지가 차범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 억압도 많이 받았을 테고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없애고 내가 차두리라는 이름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도 많이 했을 테고 자 본인만 알 수 있는 남들은 모르는 그런 힘듦의 시기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이번에 다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앞뒤 다 안 재보고 아 한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저질러버린 거지 한마디로. 욱한 성질에. 이분은 약간 욱한 성질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뭐 가정을 지키면서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재화 속에는 딱 두 가지. 본처의 손에 달렸다. 본처가 지금 이런 이거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화가 나서 헤어질지 아니면 그래도 한번 더 멋대 말하고 더 끝까지 올가미지고 안 놀지. 안 놀지. 아 어쨌든 그 모든 결정권이나 이거는 네 결정권은 본처한테 있는 거지. 사실 이거 여자 원투가 서로 고소하고 뭐하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보통 내연녀들이잖아 한마디로. 그쵸. 이제 첫 번째 여자는 이제 두 번째 내연녀한테. 내가 먼저 만나고 너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후궁이잖아 후궁. 아 그러네. 중전마마가 따로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근데 키는 중전이 지고 있는 거죠. 그치. 내가 너를 살리지 죽일지는. 근데 우리 차돌이 씨가 왕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와이프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는 좀 이렇게 수순을 밟고 했으면 나왔을 텐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네. 저는 여기서 피해자는 아이들이라고 봐요. 그쵸. 지금 아이들 진짜 지금 너무 힘듦의 시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흔들어 제낀 거지 지금. 차라리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기 본처분이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빨리 놔주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